내일부터는 총리 말고 다른 국무위원급 후보자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내일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는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매달 1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선 특히 서 후보자의 대북관, 안보관 이런 것을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국가원장, 국가정보원장의 어떤 대북관, 안보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말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서훈 후보자가 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 자체로 놓고 보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 승결 조건으로 대화는 열려 있다. 또 이 부분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석현 특사가 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체제 보장을 할 의사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정권을 자체를 교체할 의사도 없다. 단 대화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 하는 거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동결하고 대화에 나오라는 거고 네네. 거기서 대화가 잘 되면 이제 그 풀려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서훈 이 국정원장 내정자가 굳이 이 문제를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네. 말을 갖다 옳게 다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는 빠진 이야기가 뭔지를 네. 정확하게 서로 검증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예. 다만 서훈 내정자가 이 어쨌든 국정원은 현재까지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방첩 활동이 최우선인데 네. 이 국정원 안에서도 과거에 뭐 꼭 국정원이 그런 기구이지 대남북 정상회담이나 캐도 지원이나 이런 데 동원된 부분이 저는 국정원의 본연의 활동과 비추어서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비밀리에 북한과의 대화하는 창구로 네. 보수 진보 정권에서 되다 보니까 네. 서훈 내정자가 그 임명되자 말자 남북 정상회담도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수 어떤 정당들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 그런 문제보다도요 서훈 후보자의 개인적인 어떤 지금 이 인사 검증에 통과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뭐 일부 야당에서는 이제 안보관을 문제를 삼고 있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9년간 이제 소위 보수 정권들이 그 북한에 대한 취한 태도라는 게 상당히 강성 위주,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화도 없고 어떤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을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지난 9년간 그거에 따른 어떤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봤었을 때 과연 옳은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대북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약 기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국제 외교 관계를 파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강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게 됐고 또 트럼프를 둘러싼 어느 이제 그 매파와 이제 비둘기파 내지는 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지금 최근의 기조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의 내용들이 좀 더 트럼프에게 설득력이 있어지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 속에서 결국은 북한의
당국자들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대화들을 대화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보관이 잘못된 거다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과 다른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보다 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논장이 최대 보장이에요. 본인들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훈 이제 후보자가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는 제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그 말은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을 적화통일하거나 어떤 형태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의 현재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정권이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런 태도를 취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북한은 아까 황수현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 보장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정보원장에 묻는 게 적절한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의 위상이 너무 강해져 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위상을 줄이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네. 해외 파트는 강화하되 국내 파트는 없애겠다 사실은. 지금 영국식으로 국내 국외를 나누는데 국내 정부 파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선거 개입이라든가 주로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역대 정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이제 어찌 보면 체제 개편을 할 예정인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 내일부터 청문회에서는요. 주로 그런 구조 변경과 함께 어떤 임무에 집중할 것이냐. 이 질의응답이 좀 생산적으로 오가길 기대하고요. 예, 예. 안보관 검증해야죠. 그래서 또 애매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말뜻 진의는 무엇이냐.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기조는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우리나라에서 민주정부 혹은 또 트럼프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부 이 조합이면은 한쪽으로 뭔가 성과가 시너지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나라에는 보수정부 미국은 저 공화당 정부가 되면 우리나라 민주정부 계속 엇갈려온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국정원의 이 대북관계에서의 역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여기는 국방부도 들어와야 되고요.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무엇보다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와대가 앞으로 풀어가길 기대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 기존 9년 동안은 이 강경일변도였다면 이번 정부부터는 이제 투트랙으로 대화와 제재를 같이 병행할 것 아니냐.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이라는 그런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현안이니까 내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나 황 소장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도 빠질 수 없는데 과거에 이분이 뭐 KT 스카이라이프에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 자문역을 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는데 월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 이게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우리 과거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 자신이 고위공직에 있을 때 특정 기관에 이제 좀 편의를 봐주고 그 기관과 무슨 계약관계나 하청관계나 뭐 인적교류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물러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편의를 봐줬던 기관에 가서 뭐 고문이라든지 뭐 비상근 이사,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그에게 예. 자문료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거의 가지 않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들르는 이런 형태로 이 남들의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요. 예, 예. 이분도 이 과거 지금 이렇게 했던 기관들이 국정원의 3차장을 하다가 이분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쪽과 어떤 연관관계, 교류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기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예,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뭐 본인이 이제 직에 있을 때 다른 기업의 편을 봐줬느냐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예, 그런 그렇죠. 이야기 지금 예.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제 3차장이 되면서 이분의 그 재산 관계가 6억 6천만 원이 1년에 늘어났다. 네네. 그래서 그전 한 9년간에 늘어난 재산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하고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현금이다라는 의혹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상가를 6개 가지고 상가의 월세만 1,250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정원장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 절차 이상으로 네.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또 당연한 거죠. 어쨌든 뭐 공짜 검증이란 게 이제 도덕성 검증 그리고 이제 역량 검증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서훈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고액 자문료라든지 재산 증가 의혹 저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철저히 따져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 검증 또한 정책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절차인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다만 이제 좀 전에 황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직에 있는 동안에 특정 기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준 어떤 부속 조치로서 퇴임 후에 이런 어떤 보수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때 얻었던 어떤 그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에 자문을 했다면은 이제 고액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서민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너무 높은 어떤 자문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예, 예. 그거는 여기서 섣불리 제가 볼 때 뭐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겠지만 어떤 정도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밝혀져야 그것이 고액인지 고액이지 않은지 내지는 합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단지 절대 금액만을 놓고 아 그것이 9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월 1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것을 어떤 과정 중에서 이제 받게 됐는지 예. 일부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입증 그러니까 사실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받은 기업이 KT 스카이라이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뭐 그만한 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약간의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뭐 내일 따져보는 걸 들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는 뭐 서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 관련해서도 어떤 점을 충실히 좀 따져봐야 할까요? 저 부분은 따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분의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의 비상금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게 잘못됐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서훈 후보자한테 막 조언을 한다면 저건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 앞에. 그렇게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상근이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자문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분이 네. 고위직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거지 일반인들이 요 직업 좀 의문이라고 보고 네. 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위성방송 회사입니다. 저게 SK 스카이라이프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저렇게 많은 돈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서훈 국정원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회전문 인사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유구해서 논란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돈은 네. 기업 쪽에서 벌고 관료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주로 명예를 챙기고 네. 경력을 달고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정경유착의 모습인데 저는 서훈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훈 후보자의 뭐 낙마 혹은 통과 이 여부는 별건으로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위법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민 정서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선 위법하냐 아니냐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네. 사실은 기존에 계속 이것은 비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번 정부의 또 낙인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위장 전입도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투기성 위장 전입은 안 된다. 역대 우리 경험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아이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법을 저질렀다. 이것은 뭐 또 통과해준다. 기존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 그 기준을 문 정부가 제시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업에서 활동한 것. 이거 분명히 밝히라고 할 텐데 기업 측에서 이 기업의
기밀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 뾰족하게 혼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용을 확실히 네.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기업마다 예. 또 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영업 비밀상의 프로젝트들이 다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아마 말맞추기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 개인이 사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네, 네. 그 개인이 머리를 조아리면 통과되겠지. 뭐 이런 식은 우리가 늘 보아오는 면피 전략인데 이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기준을 내달라 이거죠. 어떤 기준이냐 하면 자 이것은 대관 업무로 이 관료가 전직 관료가 정관 예우를 받은 것이다.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료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기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명백하게 어떤 공직자 뭐 윤리법이라든가 혹은 뭐 정관 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제한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걸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검증은 했는데 다소 좀 봐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좀 괘씸죄에 걸려서 낙마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중한 과실이 있는데도 또 이 능력을 봐서 봐주자 패스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정부 초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서훈 후보자 본인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얘기하니까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